시작합니다. 각종 드라마 OST를 많이 부른 K씨. 나는 내가 부른 노래가 실린 드라마는 빠뜨리지 않고 죄다 본다. 예스. 예스. 같이 듀엣해보고 싶은 남자 가수가 있다. 예스. 나는 목소리는 여자여자지만 성격은 털털한 편이다. 이건 예스. 예스. 제가 압니다. 예. 나의 선택은 대학 축제 공연과 군 위문 공연 중 어떤 거다. 대학 축제다. 하나 둘 셋. 둘 다 갈 것 같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저는 또... 시간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시간을 쪽에서 어떻게든 날라가겠습니다. 아, 보통이 아니야. 저도 둘 다 갈 건데요. 아니 네. 두 분 분명 시작할 때 아 저는 뭐 이렇게 경쟁심 같은 거 없고 그냥 좋은 동료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미묘하게 살짝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드라마 OST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갯마을 차차차, 스타트업, 기름진 멜로, 쌈마이웨이 아, 네.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어때요? 화면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내 노래가 섞여져서 이렇게 딱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드라마,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다 보는데 제가 나오면 뭔가 제 노래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이제 배우분들의 감정신을 제 노래가 약간 좀 도와준다고 네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 이 두 장면을 돕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거나 그러니까 내 노래가 막 이렇게 나와서 전혀 그렇지 않다. 네, 딱 보다가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은 계속 챙겨보지 않을 거고 볼일을 하고 있을 설거지하고 이렇게 볼일 하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 노래 나오면 이제 지금이야 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이야 지금 저걸 내가 부른 거야. 아니 여기 나온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막 무대하고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그 화면이랑 같이 네, 나오는 화면에서는 거는 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빨리빨리 지금 약간 이런 거고 뭔가 좀 좋아요. 근데 전 OST 작업할 때 궁금한 게 사전에 대본이나 이런 어떤 흐름을 대충 봤습니까? 뭐 이런 장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상황만. 그 장면 이제 각편집 같은 걸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진짜 깔리는 것처럼 그 화면이랑 이렇게 네네. 같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는 얘기해주시는. 그럼 이제 일반 대중들보다는 좀 먼저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되겠네요. 근데 그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고 그래요. 근데 실제 배우랑은 만날 일은 별로 없죠. 네, 전혀요. 전혀. 아, 만나보고 싶긴 합니까? 그 출연하는 배우들과 어떤 생각해본 적이 없는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한 번도 뭐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나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보고 싶지 않다. 아니야. 만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쫓아갈 것 같은데요.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누구 쫓아가고 싶어요? 저요? 말 잘못했다. 갑자기. 저 다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만나보고 싶은 남주 K씨는 있어요? 여기. 저는요. 저는 마동석 선배님. 아, 진짜 얼마나 크신지 보고 싶다. 진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화면에서도 진짜 크신데 네. 막 멋있잖아요. 진짜 뭔가 헐크 같고 든든하고 진짜 옆에 서서 내가 한번 옆에 서면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그 내가 왜소해 보일까? 아니 그냥 그 크기가 너무 막 팔이 막 거의 막 얼굴 하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예. 자 범죄도시 3 제작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아, OST를 K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러브라인 있을까? 러브라인 있으면 거기 잠깐 출연 노래 해야 될 텐데. 자 범죄도시 3 러브라인을 K씨를 위해 만들어 주세요. 스쳐가는 거라도 저 까메오라도 저도 어떻게 좀. 아, 두 분은 혹시 뭐 다른 장르나 아니면 다른 영역 뭐 어떤 다른 영역들 있잖아요. 네. 예능이 됐든 뭐 연기가 됐든 뭐 욕심이 좀 납니까?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만 된다면 나중에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요. 잘 어울려. 그리고 예능도 많이 해보고 싶다. 또 너무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기회가 된다면. K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라디오 DJ 이런 거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어. 저 라디오 DJ 꿈이거든요. 와 진짜 잘 어울려. 어, 할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으로 그냥 이제 라디오다 하고 이제 제가 그냥 팬분들이랑 조용히 사연 받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남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남의 아. 사연 듣는 거, 남의 네. 사는 사람들 이야기. 자기, 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사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전 라디오도 잘 듣거든요. 네. 그래서 와 그걸 내가 직접 듣고 얘기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혹시 밖에 띄워줄 수 있는 사연 하나 있습니까? 문자 하나? 아, 그러면... 갑자기요? 아니 근데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 거라 아, 말하는 알겠어요. 거 아직 아직은 더 연습해야 된다. 네. 네. 이거 어쨌거나 나 라디오 DJ 하면은 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나 긋나긋 하셔가지고 내가 더 노래 많이 할 것 같아. 계속 게스트님 불러놓고 어. 제가 노래할게요. 이렇게 노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어디 방송국이 될지 모르지만 K씨가 라디오 하면 이 순간을 어. 잊지 말아주세요. 어,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해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시발점이다. 어, 여기다, 여기가 어. 나의 시작이다. 네 맞아요. 어, 나의 시작이다. 맞아요. 이게 강조를 드립니다. 같이 듀엣해보고 싶은 남자 가수. 어 저는 약간 성시경 선배님이나 아, 멜로망스 분들 네네. 아니면 폴킴처럼 아, 저는 아. 혼자 노래하니까 네. 뭔가 남자 분들의 그 감성을 조금 옆에서 이렇게 네. 빼가고 싶어요. 어, 좀 쪽쪽 빨아먹고 싶다. 여자 감성은 알잖아요. 여자 감성은 제가 하니까. 근데 남자 감성은 약간 듣기에도 조금씩 달라요. 표현해내는 네. 방법들이 그거를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어떤 건지 한번 이제 같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폴킴이나 성시경 씨나 멜로망스. 어, 너무... 신현희 씨는 어때요? 듀엣하고 싶어? 저는 듀엣하고 싶은 생각보다도 오히려 제가 색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랑 듀엣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솔로로 내 색깔대로 노래하고 싶다. 네, 대신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거 전 엄청 풀 오케스트라 아. 무대에서 네. 혼자 노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을. 사운드가 풍부한 상황에서 네. 내가 완전 혼자 노래를 네,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예. 있습니다. 잘 어울려. 뭐만 하면 잘 어울리네 지금. 진짜. 정말. 아니, 아무 감정 없이 네. 얘기한 건데. 아, 감정이 없으셨군요. 아니, 감정을 이제 실어줄 아니, 때가 됐습니다. 아니 아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감정을 실어서 아, 네. 점점 지쳐가라는 네, 노래를 이제 라이브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예, K씨가 노래합니다. 점점 지쳐가 라이브로 청해 드릴게요. 화이팅. 아까 전에 범죄도시 3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분이 벌크업을 해서 거기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예, 자 그럼 들어볼게요. K씨의 점점 지쳐가. 점점 지쳐가 곁에 있는 게 너를 바라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 1초도 난 싫어 사랑하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네 모든 게 다 나 점점 지쳐가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 같이 있어도 외로워 I'm not missing you I can't love you anymore 미안해 사실 이런 말조차도 싫어 점점 지쳐가 곁에 있는 게 너를 바라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 1초도 난 싫어 사랑하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네 모든 게 다 나 점점 지쳐가 기다림이 길어지고 이젠 작은 기대조차도 망가질래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핑계로 들려 뻔한 거짓말들이 어느새 나보다 중요한 게 늘었고 소중히 여기던 나와의 약속은 늘 늦고 우선이었던 나는 어느덧 마지막 점점 지쳐가 곁에 있는 게 너를 바라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 1초도 난 싫어 사랑하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네 모든 게 다 지겨워 이미 끝난 너를 붙잡고 억지로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많이 아플지라도 이제는 헤어져야 해. 좋은 기억마저 잊고 싶지가 않아. 여기까지야 그만 끝내자. 님이 와 케이 씨 목소리 감성이 완전 케이 아델이네요라고 주셨어요. 아 너무 노래 진짜 몰입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 너무 슬펐어요. 신현희 씨 너무 슬프게 들었어요. 아닙니다. 너무 슬펐어요.